안녕하세요. 노동과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노동인권 정책가이자 권력의 부당함에 맞서온 활동가, 사회적 약자의 변호인 이용우입니다. 저는 전북 완주의 농촌마을에서 태어나 자식들을 위해 밤낮 없이 농사일을 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공부로 보답하자라는 생각에 학업에 매진하여 서울대에 입학했습니다. 변호사로서 비정규직 노동사건, 과거사 재심사건, 또한 항공사 조종사 과로사 및 과로 자살 최초 인정을 이끌어낸 적이 있고 전두환 정권 시기 광주 지역의 대표적인 용공 조작 사건인 횃불회의 재심 사건을 맡았었는데요. 검찰이 보관하고 있던 과거 형사 기록을 제대로 제공해주지 않아서 대법원 재판까지 거치면서 비로소 기록을 확보하였고 과거 형사들을 재심 법정에 세워 불법 체포, 감금, 고문 등의 가혹행위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면서 결국 피해자들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아 평생의 한을 풀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노란봉투 배지인데요. 최근 노조법 2, 3조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노란봉투법 개정운동이 전 사회적으로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성과를 도출했는데 대통령의 위법한 거부권 행사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라는 의지를 담아서 그리고 또다시 노조법 2, 3조 개정을 완수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아서 노란봉투 배지를 계속 달고 다닐 생각입니다. 이용우 변호사는 젊은 학창시절부터 지난 30년 동안 비정규직 등의 노동약자 권익 개선을 위해 노동현장 활동가로서 그리고 변호사 및 노무사로서 헌신적으로 실천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만큼 이용우 변호사를 노동민생을 책임지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인재로 적극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차별 없는 사회, 일하는 국민이 제대로 대접받고 노동의 미래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이고 효능감 있는 입법 활동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펼쳐나가겠습니다.